안녕하세요. 여러분 코끼리세요? 안녕. 내 이름은 고구마야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가리 다이어터 김영입니다. 반가워요. 자, 오늘은 실험 영상을 해볼 건데요. 일주일 동안 이 해남이 애플구마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? 가보실까요? 야, 근데 고구마가 진짜 좋다, 상태가. 진짜 큰데? 와, 일주일 동안 이 애플구마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?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먹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짜라란. 고구마입니다. 씻은 거예요. 물, 흐르는 물을 씻은 건데, 역시 제일 먼저 생으로 먹어봐야겠죠? 진짜 단데? 생게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달아요. 진짜 답니다. 왜 고구마는 근데 옛날에 날것으로 먹었대요. 생으로. 근데 이게 생으로 먹는 게 좋은 이유가 이 고구마는 이 껍데기에 영양성분이 다 들어가 있대요. 거의 그래서 껍질째 먹으면 좋은데 해남의 애플고구마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라 일석이조죠. 제가 이걸 본가를 가지고 갈 건데 저희 집 가족들이 전부 다 고구마를 사랑하거든요. 그중 저희 집 멍멍이 태풍이 원태풍이 제일 좋아해요, 고구마. 짜라잔. 껍질째 먹어도 되는 고구마야, 엄마. 태풍아. 그냥 불러봤어. 태풍이 고구마 진짜 좋아하는데. 얘 살찐 이유가 고구마 때문이잖아. 얘 하나 줘볼까, 생으로? 어, 얘 난리 났어. 태풍아. 얘 봐봐. 이거 먹고 싶어? 알았어, 기다려. 고구마? 고구마 더 달래? 어. 맛있는 거 알아서 지금. 고구마? 애가 맨날 등치가 막 점점 커져 있어서 보면 맨날 생 걸로 주고 익혀서 주고 삶아주고 구워주고 그러니까 애가 고구마만 먹으면 몸이 커져. 강아지들 고구마 좋은 거 좋지만 강아지는 몸이 조그맣잖아요? 내가 조금 줘야 됩니다, 여러분 아시겠죠? 태풍이가 몸이 엄청 커졌어요. 저처럼요. 오늘은 고구마로 바로 무엇을 해 먹을 거냐면 케이크를 해 먹을 거예요. 고구마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. 요즘에 유명하더라고요, 엄청. 그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 볼까요?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이제 요 녀석으로 얘를 착착착착착 해줄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거 해남이 애플구마가 보니까 김준현 씨가 광고를 하셨더라고요. 먹을 걸로 살기 절대 안 칠 것 같은 사람 중 1위. 음식을 진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. 그리고 2층. 와, 진짜 보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네. 아, 걱정 마세요. 안 다쳤어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편하게 하냐. 진짜 공장 마냥 돌려가지고 만들고 싶은데 진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해요. 알았죠? 계란 두 개 풀어갖고 휘리리리리리 저어주고 우유 또르르 넣어주고 그러니까 무심하게 고구마 왕창 집어넣어주기. 뭐 다른 유튜버들은 이쁘게 하는데 저는 먹는 게 더 우선이니까요. 빨리 먹어야지. 맛있어. 어, 뭐야. 어머. 얘 여기서 내가 까먹고 있었어. 어머. 참 좋아. 그리고 오븐에 넣고 20분 195도로 돌렸습니다. 이야, 개맛있겠다. 아, 이거 봐요. 와, 진짜 이 케이크 맛은요. 부드럽고 촉촉하고 진짜 누가 봐도 건강식이었어요. 그러니까 고구마 케이크 먹다가 제가 우연히 위에 크리스피한 약간 바삭한 고구마를 좀 먹었는데 와, 이거 진짜 과자로 만들면 미치겠다. 그래가지고 바로 만들었습니다. 고구마를 씻은 거 찹찹찹찹찹 해준 다음에 기름 뿌려주고 쭈쭈쭈쭈쭈 해서 에어프라이에 넣고 와우 극락을 맛보기. 와우. 짜라잔. 그리고 그냥 출출해가지고 고구마 찐 거랑 김치랑 같이 먹어줬어요. 해남이 맵된 김치는 되게 매콤한데 시원하고 칼칼한? 엄청 깔끔한 맛의 김치였어요. 아, 그리고 이렇게 고구마를 열심히 푸파하고 잠들었지 뭐예요. 와우. 씻자마자 간식이 땡겨가지고 고구마 맛탕을 해 먹을 거예요. 씻은 고구마를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. 이거 한입 크기가 아닌가? 뭐 한입 아닌가? 뭐 아무튼 한입. 조용. Shut up. 물에 넣고 전분을 빼주고 봉지에 넣고 5분 정도 렌지에 돌려줘요.
그리고 후라이팬에 휘휘 해주고 바로 에어프라이로 고고싱합니다. 뜨끈뜨끈 바삭바삭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. 오! 맛있어요. 아 그리고 뭔가 좀 아쉬우니까 시나몬 가루 찹찹찹 뿌려주고, 아 이때 사실 설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꿀에 찍어 먹었는데 뭐 꿀이 더 건강하고 좋겠죠? 아 달달함의 극치, 맛탕에 매콤한 김치 싹 해가지고 하 너무 맛있다. 그리고 다음날, 네 냉장고가 너무 가득 차서 넣을 공간이 없어요. 빨리 먹어서 치워버려야지. 느낌 좋았어요. 뭐요? 아 지금 만드는 얘는요,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, 뭔가 쿠키로 표현하자면 촉촉한 초코칩 같은 느낌이랄까? 네 먹긴요, 먹는 거죠. 찐 고구마 먹을 거예요.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, 김치! 새김치! 새김치가 중요해요. 새김치가 중요하다고요. 아 냄새 지졌다. 이 새김치를 꺼내서 쫙쫙 찢어줍니다. 호호호. 영화 보면서 고구마 먹방하기 진짜 너무 행복해요. 쉬는 날 뭐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랄까?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? 그래서 음식이 끊기지 않게 해동된 나니에 케첩 그리고 고구마 올려주고 오븐에 넣으니까 딱 맞춰가지고 과자가 됐더라고요. 와우 세상 촉촉 바삭 겉바속촉 맛있음. 누워서 고구마 푸파하면 됩니다. 맛있어? 하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코끼리세요? 아이고 오자마자 좀 됐나? 이제 먹고 있을 때마다 오는 거겠지. 뭐 보는 내내 죽었네. 야 나 진짜 코끼리 같음 지금? 만모형제. 만모형제라고 제가 머무형제 해볼까? 괜히 됐어. 아! 동생 새끼가 와가지고 팩폭을 당했지만 나의 먹방은, 아 근데 살 진짜 개찌긴 했네. 뭐 괜찮아요, 다시 다이어트 하면 되니까.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. 인형 다이어트는 이진수 다이어트예요. 0일차 1일차 다시 0일차 1일차 젠장! 어쩔 TV, 난 그냥 먹을거임. 와 이거 봐, 이런데 어떻게 안 먹어? What the fuck is that?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좀 나니 기타 초크 치크 피크 파크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가네. 그렇게 와인과 한 잔. 와 진짜 게임하면서 먹는 피자와 술은 최고입니다. 아 세상 너무 맛있다. 아 제가 일주일 동안 해남의 애플 고구마를 먹으면서 변한 건, 고구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고구마를 해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거의 다 해먹었던 거. 거의 고구마 요리 전문가가 되었어요. 여러분들도 고구마 요리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. 지금 놓치지 마세요. 아 진짜 고구마가 탈디 달고 탈디 달고 탈디 단 고구마 씨 뭐 왜 이렇게 어려워 씨. 자 여러분 놓칠 수 없죠. 인형 비밀 특가 시크릿 페이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겼습니다. 다들 맛있게 드세요. 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애플 고구마는요 선물용으로도 좋은 제 진짜 저의 인생 고구마였어요.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좋고 너무 달달하고 맛있습니다. 진짜 꿀고구마예요, 꿀고구마. 그리고 고구마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김치인데요. 우리 땅에서 자란 100% 재료로 맛을 낸 해남의 시그니처 맵땡 김치입니다. 칼칼하고 시원한 깔끔한 맛의 김치예요. 와 그리고 해남이 서비스 대박입니다. 맛이나 파손, 부패 등 빠르게 해결해주는 상담 서비스 또한 있어요. 진짜 맛만큼이나 믿음직스럽습니다. 다들 해남이 애플구마 맵땡김치 만감부.